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건물 관리 제2장 건물 관리 편에 대해서 부대 시설, 복리 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최근에 아파트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게 뭐냐면 시설물 중에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주출입문 현관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업체들이 많은 업체들이 이제 주출입문은 이제 센서에서 자동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누구나 이제 인식되면 이용할 수 있게 자동문이 이제 열리는 그 기능을 지금 많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많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단지들은 뭐 비번을 누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자기 웹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그 웹을 설치해서 자동으로 이제 주민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업체들이 이제 많은 영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대 시설에 대해서 한번 교재는 315페이지 부분이고요. 자, 부대 시설. 자, 부대 시설하고 복리 시설에 대해서 정의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부대 시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복리 시설은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자, 부대 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한번 보면. 자, 부대 시설은 주차장. 그죠? 관리사무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냥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필요해서 있는 건,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는 거는 이제 뭐,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 안에 도로 같은 경우는 뭐, 부대 시설로 보고 있고요. 기타 이제 건축 설비, 그다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도 보다 부대 설비라고 보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설비에 대해서 보면 건축 설비라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 파트 중에 이런 부분인데 전기, 전화, 초고속, 지능형, 네트워크,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냉방, 소화, 배연, 오물 처리 설비, 꿀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계양대, 공동시설, 시청 안테나, 공동시설 안테나, 유선 방송 수신 설비, 우편함, 저수조, 방범 설비, 그 밖에 대통령 영안선, 굉장히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건축 설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통령 정하는 사항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정하는 사항은 이런 것들 있죠.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건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안내 표지판, 공중 화장실, 저수시설, 지하 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시설도 뭐 대통령 정한다. 이 부대시설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시설은 소방시설, 냉난방시설, 환경친화전, 전기충전시설. 이것도 부대시설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다만 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통령 정한 시설이 아니다. 지역 난방 공급 시설은 제외한다라는 표현 좀,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전기통신법에 의한 시설 그 밖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뭐다 대통령 정한 시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복리 시설만 구분하면 뭐 부대 시설 정리되죠. 자, 중요하죠. 복리 시설만 정리하면 나머지 다 뭐다 부대 시설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자, 복리 시설이라 하면 주택 단지에 뭐예요? 입주자 등이 생활 복리를 위해서 뭐죠? 편리한 시설이죠. 그죠? 입주자 등이 생활 복리를 편리한 시설. 그게 뭐예요?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애들만, 그죠? 어린이 아이들만 이용하죠. 중학생이 뭐 거의 여긴 가진 않지만 애들이 이용하죠. 그죠? 근린 생활 시설. 상가. 유치원. 주민 운동 시설에 경로당도 포함하죠. 이런 시설들은 뭐다? 복리시설이다. 나머지는 다 부대시설이다. 그다음에 주민을 위한 생활 공동시설도 복리시설이다라고 구분을 두면 부대시설이냐 시설의 이제 유무에 대해서 전에는 많이 물어봤죠.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복리시설이라 하면 이 여기서 정은 가와 나의 정의를 구분하시고 나머지는 뭐다? 부대시설이다라고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선시설입니다. 간선시설. 간선시설이라 하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에
기간 시설을 그 주택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 시설 연결하는 거를 뭘 한다? 간선 시설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문 나오면 이 용어 난 간선 시설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간선 시설. 간선 시설이라고 영어를 여러분께서 쓰셔야 됩니다. 뭐와 뭐를 기간과 기간을 연결하는 거를 간선 시설이다라고 한다라는 정의 정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실 및 반자 높이에 대해서 정의입니다. 거실 및 침실의 높이는 2.2m 이상을 하고 충고의 높이 2.4m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실과 침실의 반자 높이라면 반자가 설치된 경우에 하나당 2.2m고 충고 높이는 4.3m라고 하는데, 자, 반자 높이는 뭐냐면 천장, 천장의 높이죠. 바닥에서부터 천장재까지의 높이가 얼마다? 2.2m라고 이야기하고, 충고는요, 충고는 바닥 구조, 윗면부터 그 위에 위층의 윗면까지의 충고를 뭐라 한다? 윗면에, 현재 바닥에서부터 그 위층의 바닥 면적, 위층까지의 뭐를? 충고를 2.3m. 결국은 반자가 그 사이에 있는 게 20cm가 되겠죠. 그죠? 20cm가 되겠습니다. 반자 높이는 2.2m 하고 충고는 2.4m로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지문 나오면 2.2m, 2.4m라고 기억해서 지문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경계벽 구조에 대한 주택의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계벽 아시죠? 세대 간의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 경계벽은 뭐 한다? 내화 구조란다. 우리 시설 개론에서 늘 나온 이야기죠. 이것도 시설 개론에서 여러분께서 학습할 텐데요. 뭐 보겠습니다. 자, 몇 센치로 해야 되죠? 경계벽은 15cm 이상으로 한다. 이건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다 시설 개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근 콘크리트죠. 또는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가 어떻게 해요? 15cm 이상인 것. 시멘트, 모르타르, 해반주, 석고 플러스티가 포함된 이와 유사한 두께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뭔데? 15cm 이상인 경우에는 뭐다? 경계벽의 구조로서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철근 콘크리트 규제도 15cm 이상인 경우에는 경계벽 구조로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무근입니다. 무근. 블록조, 벽돌조, 석조일 경우는 몇 cm? 20cm죠. 20cm 이상인 경우에는 뭔다? 경계벽으로 우리가 구조를 보겠다. 3번 조립식이죠. 조립식 부재인 경우 콘크리트 판으로 그 두께가 몇 cm? 12cm 이상인 경우에는 경계벽 구조를 해야 된다. 조립식 부재인 경우에 콘크리트 판으로 된 경우에는 12cm 이상을 해야 된다. 경계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차음이죠.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1호, 2호, 3호 외에 교통부 장관이 정할 고시 기준에 따라서 원장이 차음 성능 이상을 지정한 구조일 것. 무슨 기준? 차음 성능 인정. 그죠? 차음 성능 이상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뭐다? 경계벽으로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닥 구조입니다. 이제 바닥 구조. 아파트의 바닥, 세대 바닥 구조 보시면, 바닥 구조의 층간 높이 이거 중요해요. 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예요. 화장실의 바닥은 제외를 합니다. 화장실 바닥은 그렇죠. 다음에 갖고 해서 210mm 이상이 돼야 된다. 210mm. 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기본적으로 210mm. 210mm. 라멘 구조인 경우에는 150mm 이상으로 할 것. 그죠? 라멘 구조인 경우는 150mm 이상으로 할 것. 210과 150을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210mm 라멘 구조, 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벽이 전달하는 구조를 말하죠. 라멘 구조는 150mm 이상으로 할 것. 바닥 충족 요건입니다. 바닥 주택에서 이야기하는. 자, 두 번째. 어떤 질문 자주 많이 나오죠. 58이냐, 50이냐. 자, 경량은 58dB에, 중량은 50dB에. 이거 과거에 지문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량인 경우에는 58dB 충격음 얘기하는 거죠. 바닥 충격음. 경량인 경우는 58. 중량인 경우에는 50dB.
지문서 나오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럼 경량은 뭐냐?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이 나는 바닥 충격음을 뭘 한다? 경량이다. 경량은 58데시벨이고, 중량음이라는 거는 무겁고, 그죠? 부드럽고, 충격에 났을 때의 충격음을 얘기하고, 50데시벨을 뭘 한다? 중량 충격음인데, 바닥 구조에 나오는 데시벨입니다. 주관식으로 많이 나왔고요. 지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로방지입니다. 결로방지는 모든 단지에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벽체로 하는 경우에는, 그죠? 접합 부위나 난방 설비가 설치된 공간의 창호는, 그죠? 뭘 해야 된다? 결로방지 성능을 갖춰야 됩니다. 몇 세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결로방지 성능을 갖춘 공동주택으로 하라는 이야기겠죠. 500세대 이상입니다. 자, 계단을 보겠습니다. 계단. 아파트 계단. 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이 있고요. 자, 건축물 5개 사용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5개 계단이죠. 뭐, 보시면 유효표기 틀려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은 짐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래서 120cm 정도 되고요. 5개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작지요. 90. 그죠? 그리고 톤. 높이. 높이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니까 단도, 그죠? 짐이 왔다 가니까 단이 낮아야 되겠죠? 18. 건물은 사람만 어떤 피난 계단 역할을 하니까 20. 그보다 높죠. 그 다음에 너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24, 26. 이렇게. 이것도 물어보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단높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유효표는 120, 단높이는 188cm, 단너비는 226cm, 건축물 5개 계단은 90, 20, 24cm 이상으로 어떻게 계단의 치수를 기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계단은 다음 같은 내용들로 또 구성되죠. 높이가 2m를 넘는 계단인 경우에는, 그죠?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3m. 여러분들 나중에 아파트 가면 기계실 마저 들어갈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층고가 높아요. 그게 보통 3m를 하죠. 어떤 데는 6m, 7m 되는 데도 있어요. 아파트도 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2m 이내마다, 그죠? 2m. 해당 계단의 유효폭 이상의 너비는 120cm 이상의 계단 참을, 그죠? 계단 돌아가는 참을, 계단 가서 한번 쉬죠. 이 참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몇 cm? 120c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하죠. 다만, 1층이죠, 1층. 2층에는, 그죠? 1층, 2층에는, 출입구에는 2.5m 이내마다 계단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층에. 그 다음에 논슬립을 설치해야 돼요. 계단 바닥에는 미끄럼을, 계단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지니까, 뭐야, 논슬립을, 미끄럼 방지를 할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2m 이상, 기계실은 3m, 계단참이 있는 경우 120cm. 그다음에 1층은 2m, 2.5m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아까 말씀드렸는데 출입문, 요번에 이제 아파트에 핫 이슈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아파트들은 이제 자동으로 문이 열린 시스템이 아니죠. 지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인식되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자동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출입문에 이제 웹을 깔아서 무선으로 등록되면 내가 핸드폰이 있으면 어느 범위에 접근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아파트에서 많이 시공하는 게 가장 핫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출입문 보겠습니다. 출입문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죠. 유리문. 주택 단지 안에 각종 출입문의 유리는 안전유리로 되어 있죠. 안전유리. 만 유리가 깨지면 조각조각 나죠. 조각조각. 안전. 저도 한번 우리 주민이 물건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게 문이 한쪽 문이 이제 전소가 돼가지고 박살이 났죠, 박살. 그랬더니 유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승용차 앞유리처럼 조각조각 나는 안전유리로 돼 있죠.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유리로 돼 있으면 큰 사고, 대형 사고 나죠. 그래서 이제 안전유리로 돼 있고요. 그 기준을 보면 이런 기준이 있어요. 45kg 추가 75m 높이에서 낙하됐을 때 깨지지 않는 것, 통과되지 않는 충격음을 감당하는 안전유리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지문으로. 우리 기출문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중요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45kg의 추가 75cm 높이에서 낙하했을 때 충격량이 관통되지 않는 유리, 안전유리라 하죠.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 출입문 연동돼야 돼요. 주택단지 안에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 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문을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 출입 시스템을 갖춰야 되죠. 그죠? 신규 아파트 얘기하는 거 신규 아파트. 기존 아파트 말고요. 신규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동되죠. 소화시설하고 소방시설하고 연동되죠. 연동. 이제 화재가 발생됐다든가 이런 거 연동되게끔 돼 있어요. 비밀번호 출입카드 할수 있게 연동 시스템 돼 있어요. 이건 신규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주택단지 안에 각동 출입문은, 그죠? 화재 예방, 그죠? 법률에 따라서 성능 기준을 갖춘 제품을 뭐예요?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지문으로 나오고, 가로놓기 주관식으로 여러 대비하셔야 돼요.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합니다. 다만 있어요. 또 대피 공간이 없는 옥상인 경우는 제외하죠. 대피 공간 아예 없어요. 옥상 문 열고 나왔는데 공간이 없어요. 그런 데는 예외죠. 예. 대부분 주택 공단에서 주택 토지 옛날이죠. 주공이라죠. 주공에서 지는 데가 대부분 대피 공간이 없죠. 박공지붕이라 그러죠. 거기에 같은 경우는 비상문 자동 개폐 설치를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옥상에 출입문이 잇따라 가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유치에 관한 안전관리 법률에 따라서 뭐 한다?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다시 한번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뭐 한다?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대피 공간이 없는 거는 예외로 할수 있다. 이 지문까지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돼. 자주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출입문 됐고, 아, 여기도 하나 넘어갔네요. 자, 출입문은 어떻게 해요? 연동되어야죠. 소방 시스템하고. 지금 그렇게 다돼 있어요. 자, 전자 출입 시스템과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는 화재 시, 어떻게 해요? 소방 시스템과 연동해 잠김 상태로 자동으로 풀려야 된다.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됩니다. 자, 난간입니다. 난간의 높이는 난간에 계단차 높이 120cm였어요. 난간 높이도 120cm 이상을 하죠. 마감면으로부터 120cm입니다. 다만 내부에 난간 설치할 때는 예외로 할수 있다는 거죠. 90cm까지. 다만 건축물 내부 계단에 설치한 난간, 계단 중간에 설치한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난간은 위험성이 적다고 한 때는 난간은 90cm 이상이고 기본적으로 120cm 이상을 해야 되고요. 안목치수, 간격은 10cm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하죠. 전에 이제 난간에서 아이가 떨어져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아파트 있어가지고요. 이게 좀 문제가 됐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목치 10cm 이상으로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난간사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120, 그리고 중간에 내부 계단인 경우 90.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발코니. 자, 보시죠.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그죠? 완충 공간이죠. 우리가 바깥을 볼수 있는 공간 나가서 전망이나 휴식 등으로 목적으로 건축물을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을 뭐란다? 발코니라고 얘기하죠. 발코니. 발코니와 외부와 연결하는 부분. 이 경우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는 장관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실이나 침실,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실, 침실, 창고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발코니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4층 이상인 층에 간 발코니에 대해서 다음에 구조를 해야 되죠. 다음에 구조. 자, 인접 세대와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로 된 경우, 그죠? 경계벽을 피난 구조 설치한 경우, 이두 가지를 해야 되고요. 이때는 뭐 한다? 대피 공간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옆으로 도망가면 되니까요. 경량 구조, 발로 차고, 그림이 그려 돼 있어요. 경량 구조는 발로 차고 나가라고 돼 있어요. 어디서? 소방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경량 구조 등인 경우, 경계벽 피난 구조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 공간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 또한 세 번째, 대피 공간의 바닥 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건 소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방법에서
3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개별적으로 할 때는 2제곱미터 이상입니다. 2제곱미터.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3제곱미터 이상, 개별 사용할 때 2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설치해야 되고요. 대핑의 공간 통하는 출입문은 뭐를 방화문으로 방화문이요. 방화문을 설치해야 된다. 뭐를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되죠. 방화문. 방화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3제곱미터. 각 세대별 때 2제곱미터. 대피 공간을 하는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된다. 자, 다음과 함께 설치해야 된다. 보시죠. 대피공간 생략입니다. 대피 공간 생략하는 경우. 마찬가지고, 아까 나, 요거죠.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이때는 뭐예요? 대피구가 설치 안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인접을 옆으로 도망갔을 때, 경계보를 했을 때, 이때는 설치 안 해야 되는데, 하향식 피난구조 설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향식인 경우에는 뭐예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능, 공동중앙심의위원회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준, 고시할 수 있습니다. 자, 하향식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향식. 이건 또 소방법에 있는 내용이라 소방에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접할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하향식 피난기구, 다음 구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된다. 피난구의 덮개는 비철 1시간 이상, 그죠?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가져야 하며, 유효 계급의 면적은 몇 센치? 직경 60cm 이하,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비철 1시간 이상이면서 유효 계급은 60cm 이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상층, 하층 피난 설치는 수직 방향 간격으로 15cm 이상, 그렇죠? 15cm 옆으로 뛰어, 위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옆에는 15cm 뛰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끔, 할수 있게끔, 그렇지? 상하층의 피난구 위치는 수직 방향 간격을 15cm 뛰어서 설치할 것, 그렇죠? 아래층에서 위층을 피난할 열수 없을 것. 만약에 도둑이 비틀로 글로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화재가 생겼을 때 연동되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나 열게 되면 비상벨이 울리죠.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못 올라갑니다. 위층에서 아래층 내려갈 수 있는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야 돼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사다리는 그죠?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부터 50cm 이하까지 그죠?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이죠. 50cm 이하까지, 위에서부터 바닥에 50cm 이하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고요.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시스템에 따라서 경고음이 울리는 구조로 할 것. 이것 때문에 참 문제 많았어요, 신규 아파트에서는. 계속 벨이 울리더라고요. 저도 몇번 가봤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원인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어디서 그냥 계속 벨이 울려가지고 막 깜짝깜짝 놀라서 이사하면서 막 건드려요. 막 거기다가 이제 대피 공간에다 막 짐을 놓다 보니까 막 건들다 보니까 막 이게 접촉이 불량돼가지고 벨막 울리고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피난 구조에는 예비비 조명 설비를 설치할 것, 그죠? 화재가 났을 때 비상등에서 불이 켜져야 돼요. 이 구조로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도로입니다. 도로. 공동주택 건설하는 주택 단지는 기간 도로와 접하거나 기간 도로부터 당해 이른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도로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 두개 단지 이상이면, 당해 주택단지에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폭이 합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두 개인 경우에 기준이 틀리죠. 그죠? 자, 3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 2000세대 이상으로 보는데요. 자, 300세대 미만, 5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 2000세대 이상. 자, 6m 한 개인 도로, 이두 개인 경우는 10m. 자,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8m. 진입도로가 두 개인 경우는 12m. 자, 1000세대 이상인 미만인 경우는 12m, 16m 이렇게 치고요. 20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5m. 진입도 두 개인 경우에는 20m. 2000세대 이상인 경우는 20m 이상, 25m 이상.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구분해야 되는 그런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도로 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6m,
8m, 12, 15, 20m, 10m, 12, 16, 20, 25m라고 기준을, 도로 설치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단지 안에 걸 보죠. 단지는 기본적으로 7m입니다. 폭이 7m, 7m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보도까지 포함된 거죠. 보도까지 1.5m까지 포함해서 7m고요. 다만 제외제죠. 보행자의 전용 도로, 자전거 도로는 제외를 하죠. 아파트의 자전거 도로, 보행자의 도로. 아주 제가 신규 단지 여러 군데 가봤지만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한 건데 자전거 도로는 제가 아직 못본것 같아요. 보행자 도로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산책하기 위해서 보행자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막 아파트에 유선형으로 많이 만들어 놓죠. 근데 자전거 도로는 제가 아마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법상으로 보면 폭은 7m고요. 거기에는 뭐예요? 보도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보도까지. 그리고 보행자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는 제외한다라는 질문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는 제외하죠? 보행자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는 뭐 한다? 제외한다고 있다. 자, 3m 이상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에 갖고는 도로 폭을 3m 이상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도로 설치할 수, 이상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세대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 이하인 경우에는 그죠?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밖에 사업 승인권자가 부득이하게 인정한 경우에는 3m 이상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로 설치 기준 중에 설계 속도입니다. 몇 킬로? 20km, 그죠? 20km. 20k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돼요. 주택단지의 도로는 무슨형? 유선형 도로로 설계하거나 요철, 도로면에 요철, 포장 또는 과속 방지턱을 세 가지죠. 유선형을 하거나 요철 포장을 하거나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설계 속도가 100km, 20km 이하로 해야 한다라고 설치 기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500세대 이상, 아까 500세대는 결로를 해야 되죠. 결로 예방해야 되고, 500세대 이상은 뭐예요? 단지 안에 버스, 어린이 통합 버스 정차가 가능하도록 뭐예요?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몇 세대? 500세대 이상은 뭐를?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한 개소 이상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라고 설치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실제적으로 아파트 안에 통합버스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바깥에, 현 아파트 이제 입구에다 많이 하고 하는데, 안에 거리 들어오면 주차하다는 문제되고요. 큰 차가 들어오기엔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아파트가 이제 출입구 앞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죠. 자, 보시면 어린이 보호 안전구역에는 차량의 진출이 쉬운 곳에 승합차 주차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해야 하며, 도로면, 그죠? 그 다음에 확보, 어떤 거, 안전 확보를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변에는. 뭐,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규정 예외사항인데, 보호구역에서는 누가 조례도 또한 필요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주택단지의 도로입니다. 차도, 도로 중 차도는, 그죠? 배수에, 빗물 배수 지장하지 않도록, 아스팔트, 콘크리트, 석재, 그 밖에 유사한 재료로 포장을 하고, 배수 등의 배수 장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왜? 빗물 배수에 지장, 없도록 그냥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 기준 보도블록 석재 그 밖에 이하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마찬가지로 그죠? 빗물이나 하지 않아야 되고요. 보도는 그죠? 보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차도면보다 10cm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의 하단 짧은 길은 그 밖에 유산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하게끔 해야 되죠. 차도와 구분하게끔 보도는 가로수 등 노상 시설 설치한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10cm 뭐가 도로와 차도 면하고 구분되는 게 뭐다? 경계가 10cm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 기준은 3번. 주택 단지 안에 보도와 횡단 보도 경계는 건축물의 출입 앞에 보도 차 경계음은 잘 지체장애인 누가 지체장애인 통행에 불편한 구조를 하면 안 된다. 편리하게 하라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로 하나 주차 과속 방지 보고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 유선형 차도 등은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높이, 그죠? 7.5cm예요. 높이가 7.5cm고, 그죠? 7.5cm, 10cm 이하의 폭에서 너비가 1m, 1m 이상의 뭐를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사실을 위치를 알려주도록 반사도로나 노면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1m의 폭에 7.5cm에서 10cm 이하의 폭을 둔 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반사성 도로 노면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주차장 설치 중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